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바로 국민의힘의 그런 유력 후보들이 저마다 나서서 7분 동안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인 옳은소리에서 한 7분 9초 정도 되는 한규환 후보의 정견 발표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정견 발표는 다른 분들 것을 전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한규환 후보는 3대 적정 목표를 짧은 시간 안에 다 표현을 했습니다. 7분 9초. 여러분들이 만들 한규환 후보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면은 아마 고심을 많이 하겠죠. 7분이란 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자신이 구상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7분 9초 가운데서 3분 29초부터 그러니까 약 4분 정도를 바로 황교안 후보가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71%입니다. 어제 전 그 방송을 보면서 황교안 후보가 과거의 황교안이 아니구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7분 안에 가장 논쟁적인 주제인 4분을 71%의 시간을 자유민주주의를 구하겠다는 그런 주제 하에서 4.15 부정선거라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공략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것은 4분 안에 그야말로 4.15 부정선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검표 이르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증거물들을 하나, 둘, 셋, 넷 아주 그냥 내놓고 그냥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법관이 그런 선관위원장을 하는 것을 없애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딱 요약을 합니다. 71%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은 아 황교안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후보가 지금 현재 유력 후보 가운데서는 황교안 후보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거짓을 거짓대로 정의를 정의대로 부정의를 부정의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4분 동안 황교안 후보가 가장 압축적으로 4.15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들을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이 시청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울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붉게 문드러진 투표지가 1000여 장 나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배추잎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재검표 과정에서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전체 사전투표지의 30-40% 정도가 나왔습니다. 또 실제 납품된 것과 전혀 다른 무게의 그런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4.15 총선 개표 당시 전자개표기에서 우리 당 측은 2번 표가 또 무효표가 민주당 1번으로 가는 장면 또 2번 투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장면 등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지역구 투표함을 열었는데 비례대표 용지가 나오자 허겁지겁 그 투표함을 덮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붙어있는 투표지도 있었고 또 봉인지를 떼었다가 다시 붙인 그런 투표함도 발견되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전수조사 결과 전체 272만 표 중에서 150만 표 이상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 직원의 성이 세씨, 개씨, 희씨, 또 깨씨 뭐 이렇게 적힌 이런 것들만 해도 약 2만 표가 나왔습니다. 다 가짜 투표지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후 저들은 우체국 전산 정보를 변조해서 깨씨를 김씨로 바꿔놓았습니다. 증거인멸은 지금도 지속 중입니다. 수도권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모두에게 더불어민주당 대 민주통합당의 득표비율이 똑같이 36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인천, 경남, 서울 세 곳 모두 동일한 유형의 부정투표지가 대량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부정선거가 전국에서 자행되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저는 1987년부터 한결같이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공안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4.15 총선은 전면 무효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선관위 그리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수을 재검표 과정 촬영 자료를 모두 파기해버렸습니다. 준다고 하더니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 선거에 부정을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되고 개표는 수개표로 전환해야 됩니다. 중대선거사범은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의 편에 설 것인지 불의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저 황교안, 행동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